안녕하세요. 조니퍼 목사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한 영적 여정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7에서 32절이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할복 후 두 번째 명령을 제시하십니다. 주제는 간음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혹은 싱글이시더라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외의 관계 혹은 간음 나쁜가? 나쁘다면 얼마나 나쁜가?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난번 화에 대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간음죄를 재정의해 주심으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짧게 말해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오늘의 짧은 본문 중 간음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모이케우를 세 번이나 씁니다. 사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7계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레위기 18장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 죄로 꽤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장에서는 좀더 강도가 높아져 추간, 근친상간, 동성애 등과 더불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이 죄의 위중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몸으로 짓는다고 생각되는 간음이란 죄를 음욕 담은 시선으로 누굴 보는 것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희대왕 다윗의 죄의 경우도 바로 그런 시선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음욕을 채우려 바세바란 이름의 그녀를 데려오게 한 뒤 동침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다윗으로 인해 임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죄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왕의 궁정 멀리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던 당시 자기 죄가 바세바의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전장터에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배치시키므로 그를 살인한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장차 지옥에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인 가정을 보호하며 이혼 또 그 후 자연스레 발생하는 추가적 간음을 막으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본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산다는 점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적어본 질문들의 답을 해봅니다. 간음은 나쁩니까? 네, 나쁩니다. 얼마나 나쁠까요? 간음죄로 이끄는 신체 일부를 잃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짓고 그로 인해 영원한 징벌을 받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나쁩니다. 끝으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19장 4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장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레위기 20장 7에서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율법 선생님으로서 뿐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경한 어조로 간음죄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임을 압니다. 몸뿐 아니라 작은 시선으로도 죄짓지 않도록 그래서 숨기거나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 없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진지하게 주님 말씀을 받고 받은 대로 행할 때 부부들 또 부부들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뜻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